장난데 희진이 왜 전화 안 받아? 어디 갔는지 모르고? 뭐? 독서실에서 밤을 샌다고?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알았어. 뭐? 야 패션이 기가 막히네. 저희다 이건 고시원 총무님인 줄 알았어요. 왜 그래요? 천스럽고 좋은데. 뭘 보는데 그래요? 뭔데요? 말씀을 안 들려가지고. 장의사님,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셔야겠는데. 장의사님, 시켜. 시켜봐. 장영사님, 장의사님, 안 돼요, 장은사님. 안 돼? 왜? 왜 안 돼? 장영사님. 차숙이 형, 너 때문이야. 장영사님 왜 이러세요? 너만 아니면 우리 희진이 이런 일 없어. 장영사님. 네가 가서 죽고 우리 희진이 살려내. 그놈이 원하는 건 너잖아! 우리 희진이 살려내란 말이야!
가족들에게 연락해. 지금 바로 관할서 형사를 보낼 테니까. 뭐해 이 자식들아? 아니, 장 형사님이 저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들만... 저 지경이니까 하는 말이야. 피해자 다 내고 싶어? 어떻게 하실게요? 경찰 학교 기숙사나 아니면 다른 안전가옥에 보호하고 24시간 경호해야 돼. 뭐해? 얼른 연락들 안 해? 비켜! 장 형사님, 일단 앉으세요. 비켜! 안 됩니다. 후회돼. 히트팀 된 거. 너랑 인연. 후회되시죠? 저도 그 새끼랑 인연 맺은 거 후회해요. 매일 밤, 매일 아침. 14년 내내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. 근데 방법이 없어요. 그 새끼 미친 새끼고 미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치밀하고 똑똑하고 냉정해요. 그 새끼보다 더 치밀하고 똑똑하고 냉정해지지 않으면 희진이 잃어요. 14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. 일단 그놈이 말한 규칙 지키세요. 우리 희진이는? 희진이는? 지 말로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규칙 지키는 한 무사할 거예요. 그래요. 이러면 희진이만 더 위험해져요. 제가 구해내요. 그놈 못 잡아도 좋아요. 앞으로 14년을 다시 그렇게 미쳐 살아도 좋아요. 아니 평생 그날 일 못 잊고 후회하고 살아도 좋아요. 하지만 희진이 구해내요. 믿으세요. 희진이 납치된 장소 파악됐어? 희진이 다니던 독서실이요. 관할서에서 납치 현장으로 추정되는 화장실에 폴리스 라인을 쳤답니다. 다녀올 테니까 뭐 대기하고 있어. 그건 안 됩니다. 예. 그런 미친 자식 말 듣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. 팀장님 혼자 다니시는 것도 말 안 됩니다. 또 얘기해야 돼? 미친놈은 맞는데 치밀하고 준비 철저하고 더군다나 사람을 파리보다 더 쉽게 죽여. 우리 감정 따위 눈꽃만큼도 상관 안 하는 놈이라고. 그리고 지금 이 일은 희진이 목숨이 달린 일이고. 나 혼자 하라고 했으니 나 혼자 해야 돼. 그리고 이기면 돼. 그러니까 다들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. 나는 현장 가서 보고 감식되는 대로 연락할게. 다음 지시 기다려. 다들 그렇게 죽상들 하고 있지 말고 장 형사님 잘 챙겨.
차 팀장. 시진이 차 팀장 때문 아니야. 내가 무슨 독한 말을 했던, 또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진심 아니야. 그놈 책임이야. 다녀올게요.